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얼굴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이린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찍다가 저작권에 쫄아가지고 그림을 사진으로 대체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작은 그림을 폰 화면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사진하고 똑같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얼굴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얼굴이 들어갈 크기와 위치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표시해둡니다. 눈썹의 기울기를 재서 기울기 그대로 종이에 가져와서 연한 선으로 표시합니다. 위젤 같은 데서 세워서 그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서 가져와서 그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눈의 기울기를 재서 기울기 모양 그대로 종이로 가져와서 표시합니다. 코의 위치와 입술의 위치를 잡으면서 코와 입의 기울기를 맞춰줍니다. 얼굴에서 눈, 코, 입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눈, 코, 입의 기울기가 틀려지면 안 됩니다. 눈썹부터 눈까지의 크기로 3등분을 내줍니다. 사람마다 얼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3등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될 사람의 얼굴이 3등분이 딱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눈, 코, 입의 위치를 조금 조절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넣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형태 잡는 법은 여러가지 형태를 잡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제일 필요한 부분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보조선을 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로 아주 연한 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지워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진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입술과 코의 위치를 우선 눈대중으로 잡아줍니다. 눈으로 관찰해서 먼저 그리고 기울기나 비율을 측정해서 확인하고 형태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드 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좀 더 프리하면서 형태 잡는 관찰력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눈대중으로 잡은 것을 눈 크기로 3등분해서 비율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눈동자 위치에서 수직을 내려서 입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나중에 기울기를 재서 더 정확하게 할 겁니다. 우선은 눈대중으로 대충 잡아주는 겁니다. 형태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눈으로 관찰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표시하고 표시해둔 형태를 기울기나 비율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눈 크기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3등분해서 눈대중으로 잡아놓은 눈의 크기로 눈 사이에 정확한 비율을 찾아줍니다. 코의 크기와 입의 크기를 눈으로 관찰해서 잡아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형태 잡는 법은 여러가지 형태를 잡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제일 필요한 부분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형태 잡는 방법은 아니고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이나 독학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서 평소 그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드선 사용법이나 눈 비율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는 기초적인 방법은 카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코의 기울기를 잴 때는 코끝의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고 콧대의 축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콧대의 기울기를 잡아서 코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콧구멍을 그려서 그림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눈의 모양을 직선으로 대략적으로 드로잉 해줍니다. 쌍꺼풀의 위치를 잡아주고 속눈썹을 그립니다. 속눈썹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둥글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속눈썹 끝으로 갈수록 선이 가늘어지고 뾰족해지게 그립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스프링 모양을 그리고 긴 선을 연결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직선으로 잡아놓은 입술을 구체적으로 스케치합니다. 치아를 그립니다. 이와 이 사이는 절대 진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 사이를 진하게 그리면 얼굴이 X가 이상해집니다.
눈썹의 위치를 잡고 입과 혀의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기울기를 잡지 않고 이렇게 수평을 긋고 수평에서 차이 나는 높낮이를 확인하고 위치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형태를 잡는 데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심플하게 주로 기울기만 재서 옮기는 걸 좋아합니다. 눈대중과 기울기 위주로 그리는 방법이 눈의 관찰력을 좋아지게 합니다. 코와 입의 위치도 기울기를 잡아서 눈대중으로 잡은 형태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한 형태를 잡아줍니다. 눈끝에서 코끝의 기울기를 재서 그림으로 옮겨와서 같은 기울기인지 확인합니다. 반대쪽도 확인해 줍니다. 코끝에서 입끝의 기울기도 확인합니다. 반대쪽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눈끝에서 수직을 내려서 코끝을 확인합니다. 눈의 위치를 잡고 나서 눈을 기준으로 수직과 기울기를 재서 교차점을 찾아서 코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기울기를 재서 입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모델의 생김새에 따라 눈끝을 조금 안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벌려주기도 하면서 정확한 형태를 찾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명하게 스케치하지 않고 연한 선으로 대충 그려놓고 여러 방향의 수직, 수평, 기울기로 위치를 비교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정확한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확인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더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눈 크기 3등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태를 잡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림 안에서 기울기와 각도, 수직, 수평을 많이 비교하면서 정교하게 수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 가면서 정확한 형태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것이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그려보는 것만이 정확한 형태를 빠르게 잡는 능력을 키우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빠르게 정확한 형태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시죠? 그렇게 형태를 잘 잡게 되는 데까지는 많은 양의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초상화를 그려주는 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물을 빠르게 잘 그립니다.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그림 실력이 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 한 장만 그린다고 해도 1년이면 300장이 넘고 하루에 5장을 그린다고 하면 1년이면 1500장이 넘습니다. 많이 그리는 날, 적게 그리는 날 편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잘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형태를 빠르게 잘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건상 매일 그리는 게 힘드실 경우는 그림에서 손을 너무 오래 놓지 않게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30년을 넘게 그림을 그린 저도 한두 달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얼굴을 그리게 되면 형태가 잘 잡히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하시거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텀이 너무 길어서 오래 쉬게 되면 손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림을 꾸준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기초를 연습하시는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사진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람을 직접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형태가 더 잘 안 나옵니다. 누군가를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는 건 빨리 그려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일입니다. 모델이 프로이고 모델료를 지불했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마음 놓고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델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족이나 연인을 앉혀놓고 직접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게 힘들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진을 사용하는 게 속 편하고 좋습니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폰이 발달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리기 힘든 부분은 화면을 확대해서 관찰하면서 그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안 쓰고 쳐박아둔 폰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다 전화와도 아무 걱정이 없겠죠. 편리한 건 적극적으로 마구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돌 미모 원탑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채널 사진이 아이린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옆면 얼굴을 그리려고 지금까지 제가 찍어둔 인물 사진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아이린 옆모습 얼굴이 정말 비율이 좋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린 열을 팬은 아니지만 얼굴을 계속 그리면서 아이린의 미모를 뒤늦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호감을 갖게 돼서 최근에 아는 형님에 나온 아이린 영상을 유튜브로 찾아봤습니다. 예능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빵빵 터지진 않지만 나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른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린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얼굴 그림을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